3등이요? 안 좋진 않다 그랬잖아요. 네. 신축년에 대박 나는 띠는 결실을 맺는 해운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하반기서부터 건강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. 안녕하세요. 고향동의 대륜신당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2021년 신축년에 네네. 대박나는 띠, 세 띠만 딱 뽑아주신다면? 닭띠. 닭띠. 소띠. 소띠. 네. 뱀띠. 다 삼재네요? 네네. 이유가? 제가 삼재라고 해도 안 좋진 않다 그랬잖아요. 네. 삼재라고 해서 3년을 다치면 그건 안 되죠. 네. 근데 내년에는 신축년에 대박나는 띠는 뱀띠, 닭띠, 소띠. 닭띠는 좀 어떤 부분에서 대박이 날 수 있어요? 닭띠는 자기가 지금 하는 일에 성과를 좀 거둘 거예요. 그러니까 결실을 맺는 해운년. 지금까지 뭐 힘들고 그랬어도 이제 2021년 신축년에는 좀 결실을 맺는 해운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해오던 거를 이전을 하는 건 좋은 거 아니면 이전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거? 하고 있는 것을 올곧하게 가야 되고 금전운도 들어오고 내년에는 좀 괜찮아요. 그다음 소띠도 뽑아오셨는데 소띠는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대박이 날 수 있어요? 소띠분들도 되게 힘드신 분 많으셨어요. 네. 근데 2026년 삼재, 이제 나가는 삼재라 하더라도 뭐 어떤 분들은 뭐 나가는 삼재에 치고 나간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소띠분들 내년에 금전운도 괜찮고 재물운도 괜찮고 그 사업이나 영업이나 그런 쪽으로도 좋으세요. 근데 건강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건강. 예. 왜 돈이 들어오면 뭐 해?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니까. 예. 건강이 최고예요. 지병을 앓고 계시면 그런 거 관리를 조금 잘 하셔야 돼요. 자기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건 괜찮을까요? 응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네,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해도 괜찮고 이동, 변동 이동을 하셔도 돼요. 투자는 안 되지. 투자는 안 돼요? 투자는 안 되고 자기가 뭐 영업, 사업을 했더라면 그것을 올곧하게 그거 이제 변동, 다른 걸로 변동을 하셔도 되고 창업을 다시 하셔도 되고 근데 투자는 안 돼요. 근데 동업하시면 안 돼요. 동업은 안 돼요? 네.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 올곧하게 그거 하시면 돼요. 뱀띠도 뽑아주셨어요, 대표님. 뱀띠면은 선생님 저번에 하반기 대박나는 띠를 뽑아주셨는데 네네. 하반기에서부터 이렇게 좋은 기운이 쭉 이어져 오는 거겠네요? 그렇죠. 그래서 2021년도에는 나가는 삼재지만 그래도 뱀띠가 좋은 해운년이에요. 이성운도 들어오고 그 분 자체가 또 금전도 열리고 재물운이 열리는 그런 해운년이에요. 뱀띠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건가요? 뱀띠분들도 건강을 조심하셔야지. 건강. 제가 지금은 뭐 그냥 띠 하나로만 보는 거니까 네. 생년월일이 없이 보는 거니까 뭐 6회살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특히 하반기서부터 건강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. 재물운도 들어오고 금전운도 들어오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겠죠? 많이 힘드셨죠? 그래서 삼재라고는 하나 그래도 내년에는 좋으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. 화이팅! 화이팅!